같은 물 대신 음료를 이용해도 일정 시간 동안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재 시 열에 의한 부력으로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연기의 수직 이동 시간은 초당 3에서 5m, 수평 이동 시간은 1에서 2m로 수직 상승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사실. 따라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덜 퍼져 있는 아래쪽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대피하는 것이 최선인데, 자 그렇다면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거기 119죠? 첫 번째, 화재가 났다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만약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면 연기는 위쪽 방향으로 상승하므로 함부로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탈출 시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반드시 무릎 아래 정도의 낮은 자세로 나가야 하는데, 이때 젖은 수건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면 여러 겹 겹친 휴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세 번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경우 먼저 손등으로 손잡이를 만져 뜨거운지 확인한 후, 만약 문이 뜨겁다면 문을 여는 순간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담요나 옷가지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는 것이 최선. 네 번째, 화재 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도록 합니다. 자, 실제 상황 알아야 한다. 오늘의 과제 완료! 장난삼아한 사소한 행동이 때로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심코 저지르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어둑어둑한 밤길, 아, 줄에서 술에 취해 눈은 반쯤 감긴 채 위태롭게 걸어가는 대학생 영원씨. 급기야. 제가 늘 가던 골목 같은데요.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하시네요. 미안합니다. 아, 생쇼를 해라, 생쇼.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애였어? 에이씨, 안 미안해도 되네. 취소! 미안가? 취소! 됐고, 늦었어. 빨리 가자. 알았어, 미야. 이처럼 영원 씨는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 오늘 술자리를 함께했던 같은 대학 동아리 친구인 재호 씨는 이런 영원 씨를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집까지 데려다주던 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래요. 이렇게 술을 먹인 거야. 야, 먹이긴 누가 먹여. 네가 혼자 신나가지고 원샷 원샷 이래놓고서. 잠깐만. 왜? 신기 안 좋아? 아, 안 돼. 토할 것 같아. 왔어 왔어 왔어. 야, 저기서 해. 여보. 괜찮아졌어. 네가 그러니까 나까지 속이 울렁거린다. 아, 정말. 그런데 그때 쩌렁쩌렁 울리는 휴대전화 벨 소리. 우리 엄마는 어떡해. 뭘 어떡해. 빨리 받아. 안 돼. 엄마는 잘도 엄마 전화 받으면 그럼 빨리 가서 싹싹 빌어. 엄마한테 훗날 걱정에 정신이 번쩍 든 영원 씨는 한달음에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나와있어? 전 좀 있었어. 전 좀 있었어. 나 어떡해. 야, 술 좀 끼고 가야 돼. 가자. 아니. 진짜. 엄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슬쩍 피한 도사. 야, 나 많이 취한 것 같아? 완전 취한 것 같아. 그래?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죽는데. 나 정신 좀 차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게 낫겠다. 아, 잠깐 기다려. 술 깨는 약 좀 사올게. 아, 그래, 고마워. 그리하여 영원 씨는 초스피드 술 깨기 작전에 돌입하게 됐는데.
남은 약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먹으래. 내일 아침? 아니, 그냥 지금 다 먹으면 술이 확 깨지 않을까? 야,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게 어딨냐? 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조금만 있으면 내일 아침인데 뭐. 아, 참 긍정적인지. 빨리 술에서 깰 욕심에 재호 씨가 사온 숙제 해소제 2회 복용량을 한꺼번에 먹는 영원 씨. 지켜보는 재호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정작 영원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이번엔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데 저게 운동인가 싶을 정도로 어설픈 동작들. 거의 날이 밝았는데요. 야, 날 센 것 같아.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딱 10개만 하자. 재호 씨의 구령에 맞춰 팔 벌려뛰기를 몇 차례 하던 영원 씨. 아, 친구도 뛰네요. 기계가 오를 대로 오른 그녀는 금세 숨이 찼는데. 힘들어서 또 드시려고 포화가 돼, 포. 뭐, 포. 아이고. 아유, 그러면 어? 약 드셨는데. 아, 맞다. 나한테 껌 있는데. 껌 씹으면 술 좀 깬대. 아, 진짜, 진짜? 아야, 그러면 아, 있는 거 다 줘, 있는 거 다 줘. 재호 씨는 가방에서 껌 한 통을 꺼냈고 이번에도 과도한 욕심이 앞선 영원 씨는 껌 한 통을 모조리 입에 넣고 입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씹었습니다. 주사가 식탐이네. 이렇듯 술 깨기 위해 할 만한 건 다 해봤으니 더 늦기 전에 집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바로 그때. 아, 왜 그래? 응? 렌즈 빠졌어. 아, 깜짝 놀랐잖아. 빠진 콘택트 렌즈를 찾아보려는 재호 씨. 아니 어떻게 찾아 진짜. 야, 됐어, 그냥 가자. 안 찾아도 돼? 야,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아, 됐어, 그냥 가자. 눈이야. 빠진 건 아니죠? 야, 면마 아직도 나와 있어? 아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몰래 들어가야지. 재호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얼른 들어가. 아, 잘 가. 영원 씨는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잘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엄마들은 쉽게 잠들지 않아요. 잠시. 뭐야? 응? 어? 어? 꽂히된 용문인지 아파트 화단 옆에 쓰러져 있는 영원 씨. 저도 다 깨고 들어갔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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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영원 씨가 이렇듯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술에 취해 있던 그녀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지 않는 어떤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원 씨가 저지른 위험천만한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 자, 영원 씨가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술에 과도하게 취했는데. 네. 아까 보니까 뭐 껌도 씹으셨고 약도 드셨고. 심하게 뛰었고요. 네. 렌즈도 빠지고. 하나 근데 제가 지금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하시겠다.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게스트는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건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빨리 가세요, 네. 빨리. 아, 그럼 얼른 나가세요. 아, 제 전문 분야예요? 네. 영은 씨가 술을 드시고 계속 이렇게 토를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간신히 참으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게 또 급했던 거예요. 구토를 하고 싶어서 그 베란다 쪽에 왜 이렇게 기대는 있잖아요. 앞에 난간. 그쪽 난간 쪽에서 그 위에서 그냥 하시다가 이렇게 앞.